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준호입니다. 여기 신라산 차트인데 HLB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. 한 깜방, 두 방, 세방 맞고 세 방째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. 이 하락분에 한18% 정도? 절반 이상까지 나왔죠.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횡보를 오래 하다가 여기서 지금 뭔가 의미 있는 거량이 들어오더니 상한가를 한 방, 두 방, 그리고 세 방까지 갔던 걸로 기억해요. 맨 마지막에 세 방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고 보면은 한 방이 더 나왔는데 하락 하나 나왔나 보네요. 아, 두 방이었나 보네요. 세 방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갭 띄우고 뭐 끝났네요. 여기 한 방, 두 방, 세방 나왔네요. 거의 세방 나오고 네 방째까지 나왔네요. 이렇게 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150% 정도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하한가가 풀리는 날은 기회인 것 같아요. 풀리고 이렇게 주가를 누군가 이렇게 매집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상한가도 세 방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HLB로 보면은 지금 비슷해요. 하한가 한 방이고 지금 사실 관장폭이네요. 지금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관장폭이긴 한데 글쎄요, 한가, 한 방, 두 방, 두 방까지는 근데 열어둬야 되는 게, 왜냐면 너무 많았어요. 210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, 한 방, 두방 정도는 더 열어둬야 될것 같아요. 최소한. 그럼 세 번째는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세 번째는 들어갈 생각이고, 두 번째 점 한가가 아니다. 그러면 저도, 한번 바닥이 잡히면은 지수 선물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. HLB보다는 그러니까 세 방까지 열어둬야 되고 세방 나오고 한 2, 3개월 지나면 또 상한가 세 방이 나오거든요. 이것만 잘 먹어도 사실 쏠쏠하죠. 쏠쏠하고 차트는 사실 여기서 망가졌었어요.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아니라 헤드앤숄더가 떴기 때문에 이런 거 사실 매매하면 안 돼요. 여기 고점 쌍봉이기 때문에. 근데 사실 FDA 요 기대감 때문에 주변에서도 꽤 매매를 했더라고요. 사실은 여기서 매매하면 안 돼요. 지금 음봉이 없잖아요. 발표 전에 음봉이 없잖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 파는 작업이거든요. 요때 다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끌어당기고 판것 같아요. 지수도 다 이런 쌍봉 형태잖아요. 지수도 지수 쌍봉을 만들면서 이런 재료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매도로 지금 크게 밀어버렸기 때문에 점화가 시작이다. 그러면 건들면 안 되고 만약에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. 한15% 시작하고 지지를 한다. 한 10분, 20분 정도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시가에 점화가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. 점화가 세방 정도는 세방 정도 하고 기초 반등으로 다시 상한가 세방 말면은 한70% 빠지고 한100% 올라가는 자리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보고 있다가 전 선물 매수로 들어갈 생각이에요. 선물 매수. 선물 매수로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볼게요. 비트코인은 지금 제가 9,400 정도 봤는데 지금 그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추세는 상방이에요. 상방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고 근데 그렇게 큰 조정은 할것 같진 않거든요. 비트코인이 이게 업비트 차트예요. 업비트 차트인데 제가 봤던 자리가 61선 지금 맞고 떨어진 거예요. 61선이 6,400이었어요. 맞고 떨어지는 건데 우선 추세는 상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하락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상승분에 한 피보나치 그어져 있네요. 0.5구간인데 0.5로 깬다 하면은 우선 어디까지 조정받을 수 있냐면 보면은 여기 보면 피보나치 되돌림이 있어요. 피보나치 되돌림. 그래서 이렇게 딱 그거 보면 이거 이게 아닌데 저가 찍고 이렇게 긋고
그러면 보통 센 종목은 어떻게 규정받냐면 요거를 236까지 규정받거든요. 여기가 0.38이니까 이 정도 규정을 받아요. 그 가격대를 정확히 보면은 피마스를 그어야 되는데 제가 요 업비트를 잘안 써봐가지고 요 PC 버전을 이렇게 놓고 아무튼 요 안에서 매수를 하면 돼요. 0.6 요 안에서 매수관 정해서 236 정도 조정 받았을 때 매수를 하면 됩니다. 236 정도. 왜? 센 종목이기 때문에 주세가 상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피보나치 그 이게 있는데 여기 있다. 이렇게 그거고 하면 됩니다. 어떻게 긋냐면 아이고 긋고 이렇게 긋으면 236짜리 여기잖아요. 9,080원 정도에서 받으면 돼요. 왜센 종목이기 때문에 근거는 쉽죠? 네, 감사합니다.